않으니까 그들이라 하면 정말 그 매끈한 스마트 기기들이 작동하는 거를 사용을 하되 그 기술을 다른 데 사용했을 때 오는 뭔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다 미술 작품으로 이렇게 확 와닿기보다는 제품으로서 와닿는 점이 확 커진. 알이 마우스예요. 알도 보여드릴게요. 일단 좀 차분하게. 발주해야 되는 거. 와, 이 뭐냐? 이게 도메인 비용이다. 아버 엑소더스 $9. 스마트 엑소더스 $9. 가만 있어야지. 그럼 루틴. 이게 진짜 엇갔어요. 저희 수학 못하는데 이거 수학 갑자기 계산해야 돼서. 막 저 진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건 1인 기업이다. 막 기획하고 이거 모델링하고 막 도색하고 막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얘가 PWM이 있고 이제 이거 리튬이 있어서 이렇게 안에 넣어서 얘를 이렇게 돌리면 열리는. 그리고 제가 결국은 물리적 베이스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 게 얘가 구현이 안 되니까 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. 이 CPD 내에서 이미지 렌더링을 못 하겠는 거예요. 왜냐면 실제를 배반하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얘가 작동하냐 안 하냐 여부를 떠나서 얘는 이 안에서는 뭐 열리고 닫히고는 얘 마음대로 다 되는 건데 저한테는 뭔가 이 절여져 있는 느낌? 이 너무 편리한 것, 기기들에 절여져 있는 게 되게 종살이 같이 느껴지는 마인드가 있었어서 내가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탈출하는 거? 전 사이 그 포스터에서 쓴 것도 Get Your Own Exodus라고 해서 이제 그건 약간 정말 판매 사이트 같은 말이었다면 저는 이 또 다른 말로는 이 Journey to Freedom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유로움을 향해서 떠나는 것 같은 거죠. 그러니까 이 종살이에서부터 조금 벗어나기 위한 조금 그 편리한 기기를 쓰는 너무 그 당연한 상황에서 굳이 힘들게 그 광약길을 걷는 것 마냥 좀 그 용문에 인용한 그 영화처럼 그 아주 행복한 사나이였나?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정말 누워서 모든 일을 해결하거든요. 저 본질은 또 효율을 너무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 진짜 생각해봐야겠다. 기쁠한테 메일 보내야지. 저희가 이런 절실합니다. 기쁠에서 일하고 싶어요. 그렇게 취업하고 싶어요, 기쁠에. 이게 다 기쁠의 포트폴리오입니다. 이러면서. 시험용사 프로젝트. 시대를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. 아이고, 아이고. 제가 최근에 그 도나 헤러웨이 트러블과 함께하길 같이 읽었어요. 이렇게 발제식으로. 근데 그 도나 헤러웨이도 그 솔로셀을 이야기하면서 한 배경이 이제 두 입장이 모두 다 싫다고는 거예요. 그 두 입장이 이제 어떤 기술로 이 세상을 이제 다시 또 구원하자. 그러니까 또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지금의 인류세 시대를 뭐 이렇게 극복하자라는 어떤 기술의 낭만과 지상주의적인 뭔가 태도와 그와 동시에 뭔가 막 이미 망했다. 이미 뭐 세상에 이제 희망은 없다. 우리 다 가라앉을 거고 이제 멸망이 올 것이야 하면서 약간 허무주의적인 그런 뭔가 패배적인 태도 둘 다 같이 양하고 싶을 때에 이제 아마 도나 헤러웨이는 뭐 친족을 만들자 이런 메이크 더 킨 이런 걸 얘기를 한다면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되게 힙스러움을 막 만들어 나가잖아요. 그런 기업 같은 것에서는 그런 뭔가 더 트렌디한 것이 뭔지를 되게 쫓으려고 하고 그거를 사람들이 이게 좋아하는 가치들을 이렇게 먼저 좀 선도하는 성격들이 역할들을 분명히 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편리하고 더 좋은 것들을 쓰는 게 지금 되게 더 스마트하고 더 뭔가 그 발전한 현대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뭔가 좁은 길을 더 찾아서 가고 있게 만드는 게 더 일단 미래지향적인 지금 현재 더 지향해야 하는 태도야 라고 말하는 기기 같은 느낌? 그런 걸 하고 싶어서
그래서 제가 생각한 제 대안, 제가 지금 당장 지금 이 시기에 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한 것은 약간 이런 불편한 것들을 제가 막 굳이 찾아서 하고 있는 것들이 더 뭔가 별것 아닌 일이 됐을 때 이런 걸 상상하게 되는 것 같고, 그 안에 뭔가 저는 되게 다양한 게 포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,